안녕하세요. 저는 중일베이징5의 박주희입니다. 저는 오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성문과 활동사, 두 번째는 문장의 형식, 세 번째는 1에서 5 형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문장의 성문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활동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포함되고 서술어에는 동사, 목적어에는 명사, 대명사, 보어에는 명사, 형용사가 포함됩니다. 활동사에서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수식어라고 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장의 형식은 총 5형식으로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5형식을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라고 하고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I got up early this morning, I go to school, he is in the room과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2형식의 예문 중 I am happy, I am happily, she looks happy, she looks happily 라는 문장에서 해석상 부사와 같지만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사를 쓸 수 없습니다. 2형식의 감각동사에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있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하며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쓸 때는 명사 앞에 like를 붙여줘야 합니다. 예문으로 she looks a dog 이라는 문장을 쓰고 싶으면 a dog 이라는 명사 앞에 like를 붙여줘야 합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e is studying English. I love my family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문으로 I gave flowers라는 문장에서 you는 뭐뭐에게 flowers는 을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꿀 때에는 관전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고 사이에 전치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이때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결정하는데 for은 make, buy, get, find, cook, oven, ask, to는 나머지 동사로 결정됩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사람, 사물, 3형식은 주어, 동사, 사물, 전치사,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5형식의 사역동사에는 make, let, have가 있습니다. 이때 사역동사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관계일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쓰고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씁니다. 사역동사는 내가 남에게 시키는 동사로 뭐뭐를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형식의 준사역동사는 help와 get이 있습니다. help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관계일 때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고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쓰며 get이 능동관계일 때는 투부정사,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씁니다. 5형식의 지각동사에는 see, watch, smell, taste, listen to, hear, feel 있는데 지각동사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관계일 때는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2형식에서 사용하는 감각동사와 5형식에서 사용하는 지각동사는 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